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은 걸프전 당시 이라크 북부 사령관이었던 가너와 함께 쿠르드족 저항 운동을 조직하면서부터였다. He's a man who enjoys enormous respect among people who know him. I'm proud to be one of those. He's well known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He worked very hard to persuade the Congress to pass legislation that became known as the Iraq Liberation Act. He has been the key person, day in and day out for years, trying to mobilize support to free his countrymen in Iraq. And I believe he will be very well received by Iraqis. أنتم تختارون الحكومة التي تريدونها. أنتم تنتخبون من تريدونه. لا أحد يطلب منكم الحكم. الحكم طالب الولاية لا يولى. 당초 국내 지지 세력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찰라빈은 지금 남부 나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지지 세력을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그의 강력한 후원자 중 한 사람인 월포위치는 미 상원 군사위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찰라빈 spoke in Nasiriyah to a crowd of some 10,000 people. We didn't assemble them. It's interesting that he can summon a crowd of 10,000. It is useful as reported by our people on the ground that he had a calming effect in Nasiriyah, which is useful. 찰라비가 이끄는 자유 이라크 부대는 지난 14일부터 나시리아 일대를 중심으로 미군과 공동 작전에 들어갔다. 미 특수군의 훈련을 거친 뒤였다. 미군은 600명 규모의 자유 이라크 부대를 확대, 바그다드와 이라크 북부에도 배치할 계획이다. 찰라비는 미 군정이 주도하고 있는 과도정부 구성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But this meeting, the representation will be adequate for the purpose of putting forward the U.S. vision. I will be sending a representative to this meeting. 미 군정 행정청장 가너는 이라크를 쿠르드족 밀집 지역인 북부와 바그다드가 있는 중앙부 그리고 시아파 지역인 남부로 구분해서 군정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세 지역별로 각각의 책임자도 선정되었다. 지난 14일 바그다드에서는 미군의 이라크 점령 후 최초로 반미 시위가 있었다. 미 군정의 이라크 통치 상황 전반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4월 15일 시아파 밀집 지역인 이라크 남부의 나시리아에서도 반대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다. 당시 인근 미군 기지에서는 과도정부 구성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나시리아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미국에 의해 조정되는 과도정부 구성 회의를 반대했다. We refuse such a conference because we haven't been represented by our own well-marked figures. 이라크 시아파의 대표적 성지인 나자프에서도 수많은 시아파 교도들이 사단 반대, 미국 반대를 외치며 시가 행진을 벌였다. 지난 10일 이 도시에서는 친서방 시아파 지도자인 알쿠웨이가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알쿠웨이는 영국 망명 중 미 군정의 참여 제의를 받고 귀국했다가 살해되고 말았다. 찰라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알하킴은 시아파의 대표적 지도자로 세 차례 투옥과 20년이 넘는 망명 생활을 경험했다. 아야톨라 알하킴 Donc lui qui est basé aujourd'hui à Téhéran est le chef de la faction chiite qui est le plus favorable à la révolution iranienne. Pour l'instant, il n'a pas encore eu le droit de se rendre en Irak. Il y viendra sans doute un jour. 시아파 내 반미파로 분류되는 알하킴은 바르드 여단이라 불리는 약 15,000명의 자체 민병대를 갖고 있다. 이 민병대는 미군 침공에 협력하지 않기 위해 전쟁 기간 활동을 중단했었다. 하킴이 이끄는 이슬람 혁명 최고 평의회는 미 군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잘라비의 이라크 국민회의를 비난한다. The INC undermined the reputation of the opposition when they received public American money and when they received American training. We are independent. We want to be independent. 이라크 내부 각 세력의 균열도 역사가 깊다. 입헌 군주제 운동으로부터 이슬람 근본주의까지 다양한 세력이 존재한다. 이라크 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쿠르드족도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이라크군이 붕괴하자 북부 유전 도시인 키르쿠크로 진군한 친서방 성향의 쿠르드 애국 동맹에 대해 쿠르드 민주당은 맹렬한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군정 기간 동안에 과도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그 이라크 내에 여러 그 종파라든가 또는 종족 또는 정파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아우르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마 군정이 담당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후세인 정권의 붕괴 이후 전국에서 약탈이 자행되었다. 치안은 완전 마비되고 말았다. 점령 초기 미군은 치안 유지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급기야 박물관이 약탈당하는 사태가 빚어지자 뒤늦게 질서 유지에 나섰다. 지금 미군들은 치안 유지에 더욱 많은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 가능한 빨리 이라크를 떠날 것이라던 미군의 당초 입장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다. 4년마다 발간되는 미 국방부 보고서. 여기에는 불량 국가와의 전쟁은 장기 주둔에 의한 정권 교체까지 추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월퍼 위츠 국방부 부장관도 미군의 영구 주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공동 질서에 남아 있는 어떤 반미적인 정권이나 그런 세력들을 군사 경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단기간에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혹시 장기적인 성격을 띈다고 할 때 그 미국의 군사적 주둔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 주둔에 따른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다. 15만에 달하는 대규모 주둔군을 위한 군사기지를 건설해야 한다. 미처 소탕하지 못한 민병 대 게릴라들과의 소모적인 전투도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전쟁의 명분이었던 대량 살상 무기를 수색하고 테러범 색출에 나서는 일 또한 만만치 않다. 전후 복구 작업이 늦어질 경우 발생할 대량 난민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미군에게 심각한 문제는 점령자 미군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이다. Some people in Iraq would resist the American occupation. They still look at it as American occupation and imperialism. So I wouldn't surprise if we see some suicide bombings or bombed cars somewhere in Baghdad and in Basra. So there would be some sort of resistance. 미군 주둔에 대한 저항은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금까지 분열상을 보여왔던 순위파와 시아파도 앞으로 반미 시위에 연대할 예정이라고 한다.